네, 동시호가구간입니다. 3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장에서 지수의 흐름 좀 보시죠.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했던 것보다는 덜 빠질 것 같습니다. 약보합권 정도 출발되게 합니다. 이번 주는 월화수 내리 동시호가구간 그리고 장 초반 9시 구간은 그렇습니다. 보합권은 맴도는 흐름인데요. 오늘 장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 미국 증시 정규 거래는 밀렸지만은 시간의 거래에서 빅테크 업체들의 강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 전반적인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S&P하고 다우 쪽의 선물 지수 흐름하고요. 나스닥 야간 선물 쪽이 온도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나스닥 쪽은 1.4% 정도까지 강한 상승 움직임이 예고돼 있습니다. 실적 부진할 거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서는 이런 부담감을 훌훌 털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이쪽이 나란히 상승 흐름을 견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 보겠습니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2,405.77포인트,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3거래일만에 하락 전환 앞두고 있지만 많은 이 하락,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는 점, 2,400선을 중심으로 둔 등락 과정 오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요지부동입니다. 790선에 발목이 잡혀가지고요. 연일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캔들을 보셔도 요즘 변동성도 거의 없습니다. 장중에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보합권 횡보 흐름 연일 이어지는데 오늘도 전일 종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789.47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포인트 미만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시선이 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다시금 코로나19 상황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개별주로는 권리락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요. 코로나19 다시금 확진 환자 수 10만 명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오늘 개정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학원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한다. 앞서서도 비슷한 흐름, 뭔가 좀 데자뷰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예전에도 이렇게 원격 수업을 권고한다라는 소식에 교육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재차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아이스크림 에듀 11% 정도, YBM 넷도 9% 정도, 메가 MD 5%가량 교육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7월 27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여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정말 많거든요. 뭐 개장 전에 하이닉스나 아니면 위메이드 이런 업체들은 이미 실적을 내놨고요. 그 밖에도 삼성전기라든지 GS건설 등 여러 섹터, 여러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적을 내놓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리스트에 내가 가진 종목은 없는지 한번더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정부와 폴란드 현지 방산 수출을 위한 MOU 체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이었고 이제 그 세레모니가 진행되는 디데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북한에서도 오늘이 전승절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북한 관련된 일정 하나 전해드렸고요. 수급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에는 락업 디데이가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가진 물량은 아마도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만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상당히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수급적인 부분 한번더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 출발부터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18% 하락하면서 2,408.5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도 상승불 하락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408포인트 현재 기록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790선 부근, 788.80, 이 정도 수준에서의 출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수급지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닷새 연속해서 사면서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100억 원 이하로 제한적인 매수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53억 원 일단은 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65억 원 정도 매수 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팝니다. 기관 쪽에서는 3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 주체별로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금융투자에서는 55억 팔고 있어서 많이 파는 건 아니고요. 투신권에서 8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에서는 또 400억 가깝게 사들이고 있는데 사모펀드에서 지금 좀 많이 팝니다. 장 초반에 사모펀드에서 물량을 이렇게 내놓으면 꾸준히 내놓기보단 여기서 스톱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관 수급은 또 장중의 흐름, 변화 상황 점검해 드리겠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팔고요. 개인이 받아내고 기관은 관망 이 정도로 출발 상황 정리가 됩니다. 외국인이 150억 팔고요. 개인이 고스란히 소화하고 기관은 4억 정도의 제한적인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선물 쪽에 외국인이 꽤 많이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눈에 띄네요. 그동안에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해서 강하게 샀는데 장 초반부터 2,300억 물량이 강하게 나옵니다. 2,000억 정도 개장하자마자 바로 내놓는데요.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 특이 동향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100억 정도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72억 순매도 보여주면서 현재 프로그램 상황 양시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요. 업종상으로는 하락 섹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크게 밀려 내려가는 쪽 전기전자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빅테크 업체들이 좀 오르길래 기대를 살짝 했었는데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업종 지수는 0.64%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도 약세 흐름이고요. 전기, 가스, 증권, 서비스, 금융 순으로 약세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다만 1% 넘게 빠지는 섹터는 없습니다. 이번엔 상승 업종 가보시죠. 가장 강한 상승세는 통신 섹터인데요. 업종 지수 0.57% 오름세 나타내지만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이 이 업종 내에 덩치가 큰 몇몇 종목이 상승부를 켜고 있어서 크게 뭐 급등을 한다거나 분위기를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일단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주고 있고요. 통신과 의약품 섹터, 의료 정밀, 보험 정도 상승권의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수로는 7대 3 정도 됩니다.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61,400원권 기록하고 있고 하이닉스 시간의 거래선 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본장 시작하고 상승하다가 바로 꺾이네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줄다리기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톱10 가운데 아무래도 좀 눈길이 가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떡할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기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천만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로 환산하면 한 4조 정도 된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많이 좀 줄어든 상태, 어제도 한 6, 7조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 4조의 물량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죠. 오늘 일단은 2% 정도 하락하면서 38만 5,500원권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앞서 이 거래를 연속 월요일, 화요일 쌍끌이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장 과연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선반영이 됐을지 많은 투자자들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게 섞여 있는데요. 뭐 이렇다 하게 2%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1% 안팎에 제한된 움직임만을 띄고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되면서 하락이 더 많습니다. 1,381개 종목 하락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700개 미만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뭔가 좀 버티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떤 부분부터 봐야 될지 신기수 전문가님부터 출발해보죠. 예, 오늘은 뭐 다들 쉬니까 이제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들만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은 안 움직이고 오늘은 이제 교육 관련주들, 원격자가 붙은 쪽이 좀 움직입니다. 원격 근무 쪽, 교육 쪽, 뭐 아이스크림이 지금 17%, YBM넷이 13%.
또 IB 김영 같은 경우에 10% 오르고 있고 또 원격 근무 쪽에 R서포트가 2%, ECS가 1% 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긴 하지만 정부 쪽에서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예전처럼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과 관련된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렇게 많이 시세를 안 주는데 단지 이제 정부에서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그 교육 쪽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이쪽을 접근하실 때는 제가 늘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기본은 빠질 때 잡고 오늘처럼 오르면은 오히려 매도를 해주는 게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고 수익을 지킨 데도 유리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중에서 원격 키워드 가진 종목 가장 강하다. 그리고 또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오늘 뭐 지금 풍력 관련주 CS윈드, CS베어링이 좀 강한데요. 그러나 이제 뭐 동국의 SNC는 지금 약밥이고 뭐 뉴스가 있나 봤더니 어제 장 마감 후에 CS윈드가 500억 원가량의 뭐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 이런 소식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풍력주 지금 바닥 국면에서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역시 근데 풍력주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뭐 이자도 많이 나가고 금융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연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뭐 장담 못하겠는데 일단은 바닥 국면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맞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단기 모멘텀을 봐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은 저는 단기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역시 친환경 관련주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서서히 뭐 사모아 들어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지 이걸 단기적으로 시세가 확 나온다 지금 모멘텀에서는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뭐 하부 구조물 업체인 상강 M&T도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차라리 풍력 관련주 쪽에서는 SK그룹에 인수된 상강 M&T 이쪽에서 지금 시너지 효과가 1분기서부터 지금 이미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풍력주 오랜만에 좀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전기차 오늘 뭐 그렇게 시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예, 뭐 좀 잠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아마 이제 가지신 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아침에 시세를 보면은 지금 뭐 괜찮은 듯 보여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린 바가 있는데 블록들 이슈가 저는 7월 초, 6월 말에 이제 그 미국 투자권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록딜 관련 이슈도 어쩌면 주가에 많이 소화가 됐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3일간 보게 되면은 블록딜을 앞둔 그런 구간에서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고 오늘 양봉 마감만 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소화되고 물론 이제 다음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어제도 기관 매수가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3일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블록딜에 대한 어떤 이슈는 크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소재주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소재주들을 저는 이제 매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좀 쉬고 있고 하는 구간에서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에코프로는 사실 그 자회사 상장 얘기가 하반기 때부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을 계속 안고 있다 봐야 되겠고 LNF도 뭐 실적이 좋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저점일 것 같은 천보라든가 동화기업 같은 종목들도 좋고 또 제가 이제 뭐 장비주들 꾸준히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죠. PNT라든가 또 뭐 나인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시장이 움츠릴 때 그때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요즘 건설주가 뭐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대형 건설 움직인다기보다는 대형 건설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쪽에서 약간 뭐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건설 같은 게 특히 좀 강했죠. 아마 원전 관련 어떤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대건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건설주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리한 것은 뭐 사실이죠. 뭐 금리 인상기에 뭐 대표적인 좀 피해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일단 대우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5,000원, 액면가. 그 정도에서는 지금 굳건하게 지지가 계속 몇 차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가
가격이 싸다. 그러면 언젠가는 업황은 돌아선다. 그럼 미리 사놓자. 뭐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현대건설보다는 지금 주가 상승폭이 좀 낮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또 오히려 괜찮게 보는 거예요. 역시 뭐 가격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지금 3만 원 밑인데 월봉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월봉 박스권 하단 이탈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오히려 지금 사들어가서 물량을 늘리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합니다. 건설주는 뭐 제가 계속적으로 연초 작년 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면 안 된다, 펀더멘털적으로 안 좋다,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할 기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본다면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GS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 가격적으로 조금씩 뭐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 물량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들 어제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여서 신규수 전문가님? 예, 자동차 좀 볼까요? 예, 오늘 이제 특징적인 건 현대위아가 이제 오르고 있죠. 실적이 이제 깜짝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예,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 우려감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선방을 좀 해낸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자동차 전반적으로 제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수요가 살아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못 만들어서 못 파는 시장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현대차, 기아차 요즘에 이제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 조금 눌리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차트상으로 봐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좀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현대 위아가 움직인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뭐 이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었던 SL도 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S&T 모티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멀티플 논란이 많지만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타면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쪽이 올라가니까 타이어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다음 달 초에 이제 또 IR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CEO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거쳤기 때문에 이제 그 벌금을 물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타이어 쪽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까지도 매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요즘 현대차 그룹주들도 실적 다 나왔고, 이 위메이드, 현대 위아죠. 현대 위아가 실적이 어제장 마치고 나서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 자동차 관련주들 알아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뭐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 하락 종목에서 좀 골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게임주들은 사실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좀 작은 종목군들 코로나19가 압도적으로 또 시장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시선이 한껏 좀 쏠려 있습니다. 앞서 신경수 전문가님 이 부분 체크를 해주셨죠. 10분의 선보사에서 두 분이 나란히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쪽 원격 키워드 관련주도 강하다. 그리고 신재생 쪽으로 풍력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설 섹터 봤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보호 예수 해제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관련주들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 신기수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체크를 해주세요. 예, 그 반도체 장비주들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상승으로 살짝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상승으로 살짝 돌아서면서 네. 반도체 장비주들이 살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8월 초가 되고 7월 말 8월 초가 되게 되면 이제 장비주들의 중형주급들이 이제는 실적 발표가 나오는 이제 그런 구간이죠. 오늘 LX세미콘이 사실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좋고요. 5% 오르고 있고 사실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 종목이라고 봤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익이라든가 뭐 테스 이런 쪽도 또 올라오고 있고 에로트베킹 같은 경우에도 진공펌프 쪽은 뭐 실적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빨간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이렇게 점검을 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섣불리 좋아할 수는 없는데요. 양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막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분위기 더욱더 탄탄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793.92포인트 정도까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씩 일단은 말씀해 주시지 않은 종목군들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다음으로 성적표를 내놓은 업체가 위메이드였습니다. 근데 위메이드 2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고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 약세 움직임이 오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위메이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2분기 영업 손실이 333억을 기록했다. 적자로 전환되면서 어닝 쇼크 소식에 오늘장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위메이드 맥스, 뭐 웹젠 이쪽으로도 다 약세 흐름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한번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이 5% 가깝게 밀리거든요. 이 종목은 아직 실적을 내놓은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관련 뉴스가 있다면은 지금 OTT 쪽에 왓챠가 매물로 나왔는데 잠재적인 인수 후보로 크래프톤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시각이 있습니다. 뭐 과연 오늘 주가가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무거운 가운데 어떻게 투자 판단을 좀 해봐야 될지 최현수 전문가님 게임 섹터 어떻게 보세요? 네, 게임 섹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적은 기대할 게 없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뭐 1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내내 뭐 실적 기대할 거 없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체크 포인트에서도 몇 번 다뤄드렸는데 그렇다면 뭘로 보고 들어가야 되느냐? 결국엔 신작 모멘텀으로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신작 출시 일정 하반기에는 좀 지금 신작들이 좀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출시 일정을 좀 챙겨봐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것들은 검색하면 어느 정도 좀 나옵니다. 아니면은 회사 측에 좀 주식 담당 주담한테 좀 전화해서 좀 물어봐도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크래프톤은 뭐 지금 그 풍문으로 의해서 뭐 지금 주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지금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 적자 전환이 됐는데 조금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흑자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전반적인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유메이드, 펄어비스, 컴투스, 뭐 NC소프트야 당연히 흑자 나오겠지요. 뭐 기존에 이어가던 게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를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뭐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의 실적 전망은 저는 넷마블 이외에는 넷마블은 실적이 1분기에도 안 좋았고 이게 어느 정도 다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2분기에는 실제로도 전망치가 넷마블은 괜찮습니다. 저는 넷마블 그게 차트로 좀 대변이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넷마블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다른 게임주들도 비슷합니다. 차트는 비슷한데 오늘 다들 하락하고 있는데 넷마블 좀 버티고 있다. 월봉 요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뭐 이제는 한번 좀 역사적인 저점 가격대에 좀 접근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게임주들의 실적은 넷마블 이외에는 전부 다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자. 그리고 넷마블은 하반기에도 신작이 좀 몇 개가 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66,000원이 7월 초에 7월 1일에 저점이었는데 올라온 게 없습니다. 71,000원이니까 5,000원 정도밖에 올라온 게 없는데 8% 정도밖에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한미사이언스 어제 장 중에 실적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 어제도 주가 움직임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자리 걸음이었네요. 오늘장에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제가 한미사이언스 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2% 정도,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대형 제약업체들, CMO 업체들 탄력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19와의 접점을 찾지 않더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앱클론도 지금 한 7%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진단키트 쪽은 뭐 코로나 모멘텀도 있으니까 EDG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워낙에 탄력적인 흐름이고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 재차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 교수 전문가님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제약바이오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 움직여야 되는 모양이에요. 셀트리온 쪽이 쉴 때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뭐 나왔는데 불구하고 안 움직이다가
결국 오늘 세트리온 쪽 그룹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같이 좀 움직여주는 형태를 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특징은 비코로나 계열 쪽이 이제 다시 또 전반적으로 지금 빨간불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오늘 이제 아프타바이오도 이제 저점 부근에서 6%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해나오고 있고,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근래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좀 쉬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반등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계열의 뭐 진단키트라든가 백신 이런 쪽에 투자하기는 좀, 기대 수익보다도 어쩌면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많이 나가겠지만, 이제 단가는 분명히 좀 떨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은 너무 경쟁이 또 심한 시장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백신주들은 뭐 확실히 아직까지는 뭐 테마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그런 이제 급등을 노리면서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매매보다는, 이제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학회라든가, 이제는 학회 모멘텀들이 조금 먹힐 때가 좀 된 구간으로 보입니다. 학회라든가, 내년도 초에 또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물고 있는,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임상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코로나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특징으로 잡았던 것이 원격 키워드를 가진 코로나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이 교육주들 보시죠. 차트 모양이 참 비슷합니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상황이 딱 똑같았었는데 대체로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날 지난 목요일에 고점 수준까지 딱 터치를 했다가요. 대체로 여기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사신 분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좀 팔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더 들고 가볼지 아니면은 본전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좀 수익 구간일 때 짧게 좀 나오는 게 좋을 것인지 최원주 전문가님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오늘 뭐 아이비 기명, 아이스크림 에듀 뭐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모두 15% 뭐 10%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아이스크림 에듀 차트 잠시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매물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서는 모습인데 일단 정부에서도 좀 원격 수업을 좀 권고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모멘텀은 좀 실리고 있어요. 역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이번에 좋은 어떻게 보면은 팔고 나올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수익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저점 매수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입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조금 모멘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주초에 예측을 해드린 것처럼 주초 주중 월화수 코스피 시장 상승 나오면은 좀 이익 실현 좀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안 좋아지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기승을 좀 부릴 수가 있어요. 매기가 이쪽으로 좀 더 쏠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가지고 계셨다가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하시고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네. 네, 들고 계신 분들만 좀 더 뉴스를 지켜보시는 걸로 이렇게 투자 전략 나왔습니다. 이어서 SK 그룹주들 가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부분들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간밤에 이 SK의 최태원 회장하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전에 발표됐던 부분들 다 합해가지고요, 미국의 투자 규모 300억 달러가량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체적으로 SK 그룹주들 전기차하고 반도체에 아무래도 좀 집중이 될 텐데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게다가 SK가 이렇게 미국에 올인하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는 또 중국 쪽의 비중이 높은데 이것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신규수 전문가님 실적 내용하고요 또 미국 간밤에 있었던 회의 내용들 좀 짚어주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SK 하이닉스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이제 이번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이제 전년 듣는 대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주가를 보면은 기대치보다는 좀 못한 듯이 보이는데, 또 이제 그 간밤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나게 치켜 세워줬습니다. 이제 뭐 그 미국식 이름까지 부르면서
다음번에 오게 되면 꼭 점심 같이 먹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치켜세웠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가려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IR이 있는데 그 IR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전망을 내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향방이 갈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향방도 같이 동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요번에 SK 하이닉스의 미국 투자권은 중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비중을 좀 무게를 미국 쪽으로 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불확실한 어떤 중국에서의 그런 이제 시장 또 규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트여 있는 미국 쪽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중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움직이려면은 삼성전자의 도움이 없이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으니까 최원주 전문가님, 장 초반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 보유예수 물량 풀리는 디데이에 어떤 흐름을 좀 나타내는지, 그리고 매출 보도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군들의 사례를 봤을 때 락업 풀리고 나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려있다라는 의견도 많아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뒤숭숭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거래대금도 지금 3,600억 쏠리면서 전체적인 코스피 거래대금의 20%는 이쪽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보유예수가 풀린다는 소식에도 최근에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조금 횡보하다가 어제도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는 달고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지금 덜 빠지고 있죠. 1.5% 뭐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언론에서는 막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럴 때는 안 좋은 얘기 나오면은 저는 지금 장세에서는 안 좋은 얘기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는 견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고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러면은 보유예수 기간 끝났는데 주가 견조하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좀 안심시키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뭐 기관들 매물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은 뭐 결국에 매물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약간 불안감을 이용해서 주가 상승하면은 결국에는 좀 안심시키면서 나중에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올라오면은 좀 팔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LG화학 측에서는 블럭될 결국 얘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뭐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뭐 이익 실현 하시던지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LG화학이 블럭딜하면 제2의 카카오그룹이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일단은 또 가능성, 오버행 이슈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